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네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실제로요? 사탄 키스? 예. 우와. 그래서 그걸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실제 예전에 성공하셨었나요? 그 당시에? 대성공이었죠. 아 정말요? 그 액션 씬 중에는 그런 씬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하고 정준호 씨가 정준호 씨가 친구 이병헌 씨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장면. 미안하다. 난 그 다음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럴 줄 알았어. 나 그랬으면 반전인데. 아 대단해요, 짓궂어요. 병헌 씨가 제 차를 이렇게 쭉 밀고 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턱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차가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전화 병헌 씨는 카메라가 우르르 달려오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병헌이는 병헌이 괜찮아? 감동적이죠? 이 위험한 장면이 감동적인 장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너는 괜찮아? 네, 멘트 굿입니다. 아니 뭐 시청률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이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시청률일 수도 있어. 주인공 여섯 명이서 네. 시청률 내기를 했어요. 최승현 군이 이겼어. 몰라서 이긴 것 같아. 너무 많이 눌렀어. 24% 첫 회 방송을. 그래서 우리가 야 말도 안 돼. 너 그 돈 내기 조금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봐요. 다 그 돈 안 주려고. 탁 최승현 군 할 말이 많겠어요. 선배님. 기존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액션들이나 네. 그림들? 그쵸. 화려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이는 드라마 아이리스.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진심으로 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액션! 전 스태프와 배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고의 호흡으로 그리고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우. 9시 55분쯤에 광고부터 봐야 돼요. 왜냐? 광고부터 시청률을 계산하거든. 아, 그래요? 그 관전품이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저희 촬영 계속 잘 진행되어가고 있고요. 바분한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화이팅 할까요? 그거는 지금 내가 나이 사십니다. 그래도 아이리스 화이팅!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세요. 세상과의 의리를 지키려는 전설적인 관객 황정민. 헤이지 위더 할 수 있어야지. 란스를 틈나 틈타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 특수원. 살려고 싸우는 거죠. 살려고. 정민씨 눈 감고 하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눈 감지만 뜨고 해요. 기분 자, 두 분이 대결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듯 칼을 바라보는 황정민 씨. 다시 보니까 칼이 이렇게 부러졌네요. 하지만 됐어, 오케이. 감독님은 만족스럽나 봐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세 분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을 펼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좋은 옷들 입은 사람들이 같은 편. 약간 역시 후진이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편. 이렇게 보면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지금 멤버이세요. 네, 멤버. 네. 어떠세요? 신어보니까요? 네, 뭐 이 땅의 굴곡을 다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필요해요. 어떡해요. 선조 29년 이몽학의 난을 모티브로 한 액션 8급인데요. 천만 감독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이자 춤으로 최고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대결 구도는 기싸움이 사실 우선이잖아요. 기싸움 하면 눈빛인데. 뭐 다행히 저는 맹인이라 눈 감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크기 때문에 눈빛을 잘해요. 저는 머리가 이제 앞머리가 이것 때문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아, 또 그렇게. 자, 화물! 황정민 씨가 이상합니다. 바로 이것을 안고 있어서 그런가요? 뭘까요? 사람 머리. 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죠? 가끔 얘가 말도 해. 뭐라고? 고생이 많다.
진지하게 연기할 때와는 달리 촬영장에서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연습하고 또 이렇게 촬영할 때는 다시 프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홍일점 한지혜 씨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하지만 한 번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역할이다. 네. 어떤 분을 품고 계신 건가요? 여기 계신. 네. 저죠. 네. 어떤 매력 때문에 이 두 분 말고 우리 차승원 씨를. 옷 때문이죠. 옷 때문이에요? 옷 때문에. 왜, 옷이 왜요? 옷이 저만 명주예요. 나 명주 옷 입는 남자예요. 한지혜 씨는 한 남자만 사랑하는 한양의 잘 나가는 기생 역할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누나 노래를 들었는데 예. 대사하는 건지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 어떡해요. 이거 폭탄 발언 아닌가요, 제시? 예. 어, 정연아 끝나고 나서. 살짝 조금만 노래 한 소절. 안 돼요. 살짝만. 안 돼요, 안 돼요. 네, 단호하게 가보셨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준비했습니다. 백승현 씨가 최고 참이죠. 예. 저는 이제 뭐 선배고 어떤 간에 승원 씨 뭐 노화 촬영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 노화가 노화군이지 나이가. 우리 성현 씨하고 동갑일 걸요. 아들 뽑으세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와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뵐 때?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 배우로서 이렇게 그냥. 그렇죠. 선배님이니까. 어리시고 지금 꽃미남이시고 하셔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누가 저를 꽃미남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왜요? 혹시 두 분은 이렇게 꽃미남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우리가 꽃미남이에요. 실수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황정희 씨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미남이래잖아요. 우리 우리가 꽃미남이라고. 지금까지 꽃미남들과의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FRS501이 대만을 흔들어놓고 왔다는데요. 함께 가시죠. 지난 16일 대만 공항을 찾은 팬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는 바로 FRS501이 왔기 때문이죠. FRS501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RS501입니다. 네,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아시아 투어의 세 번째가 대만이었는데요. 네. 아시아 투어 세 번째로 펼쳐진 대만 콘서트 이 열기 느껴지시나요? 최고의 스타들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무대에 또 저희가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워낙에 큰 규모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이 무대는요. 한국 가수로는 세 번째인데요. 12,000 관객석이 꽉 들어찼습니다. 지난주 멋진 컴백 무대를 가졌던 터라 FRS501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대만 전날 FRS501은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리허설 했어요. 지금 새로운 앨범 Love Like This 지금 장안의 화제죠. 지금 방송될 때쯤이면 1위 후보에 있을 수도 있을. 현준 씨의 예언대로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내 머리를 괜히 잘랐네. 추월 총리인 것 같아. 야, 비프링인 것 같아. 너무 피곤한데요. 지금의 누추한 모습이 아닌 진정한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더블에스맨이 되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만 콘서트에서는 국내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FRS501만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대만 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네요.